일반 불교에서 번뇌니 망상이니 뭐 탐심이니 진심이니 치심이니 온갖 분별심이니 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의 장애 요인으로 또 기도의 장애군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참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애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편으로 물론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부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원력을 꽃피우는 것이지 망상이다, 번뇌다, 탐진치, 삼독이다 하는 것 이것을 버려버리고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이냐. 부처님께서 마음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얼마나 좋은 욕심입니까? 우리는 욕심의 본질을 모르고 덮어놓고 욕심을 부정하고 이것저것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분별심을 부정합니다. 그런 불교가 많아요 또. 이거 번뇌 망상이다, 분별심이다, 이건 탐진치 삼독이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 무수히 많습니다. 결코 그것은 소성적인 안목이지 위대한 대성적인 안본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모셔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삶을 바로 배우고 이해해서 그 위대한 삶을 우리도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좀 닮아갔을 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소득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불교를 믿는 이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턱대고 시간 내고 돈 내고 해서 부처님께 바치자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몇 배를 부처님으로부터 얻어와야 돼요. 부처님은 대시주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베풀 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번뇌다, 망상이다, 탐진치, 삼독이다 또는 이것저것 분별하는 그 분별심이다 이런 소리를 제일 금기해야 할 내용으로 많이들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분별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신도가 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불교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분별심이 얼마나 좋은데 탐진치 삼독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는 자신은 속에서 분별하면서 어디서 분별심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말만 듣고 그것도 분별심이 아니냐고 이렇게 아주 분별심을 배척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코 탐진치 삼독과 번뇌 망상이 배척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분별심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값진 보물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심을 내고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한 성인이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해서 내 삶을 보다 더 훌륭하게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분별심 없이 탐욕심 없이
한눈치 삼도 없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법 무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탐욕이 즉시 도다. 탐욕이 즉시 도다. 진해도 역부연이다. 화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똑같이 도다. 요시 3법 중에 구일체 불법이라 이와 같은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제일 금기한다고 하는 소위 탐진치 삼도 이 가운데 일체 불법이 다 갖췄다 이렇게 가르친 경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 위대한 인생은 바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위대한 삶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냥 세속적인 그 용어로 위대한 삶이다,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위인전에나 나오고 세상에 뭐 그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그 인물들만을 떠올리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그 역사의 이름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인물을 위대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본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을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배척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물리치고 부정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다 더 폭넓게 크게 갖는 그런 그 삶을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야지 이것저것 뭐 나눠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일일이 그 가린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소성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명에도 보면은 지극한도 거기도 이제 아주 훌륭한 참으로 지극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극한 인생인가 역시 위대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하나도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울 게 없다 그랬어요. 어려울 것이 없다. 지도문화이다. 유형간택이다. 오직 간택하는 것만 싫어할 뿐이다 그랬어요.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쌀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겨나 뭐 이런 미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가려내야 하겠지만은 겨의 입장에서는 쌀을 가려내야 돼. 우리가 쌀을 선택하는 입장이 되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쌀과 겨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가려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분별해야 할 것이지만은 부처님이나 도를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 안목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쌀의 가치나 겨의 가치나 똑같이 본다. 그 겨가 없었다면 쌀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겨가 없는 쌀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아전인습격으로 내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세상사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일체가 모두가 내 좁은 소성적인 그런 안목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한마음 열고 보면 한 경계를 툭 터버리면
그런 그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착한 마음 훌륭한 것 같죠. 그렇지만 악한 마음도 착한 마음 못지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도를 이루고 인가를 받고 그리고 가사와 바루를 그 깨달음의 징표로 가지고 멀리 가다가 도명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장군 출신의 그 스님이 그것을 뺏으러 왔을 때 육조 스님으로서는 최초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문을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초월하면서 수용할 때 그때 지극한 도 위대한 삶이 거기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그 선택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간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 간택이라 간택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정말 통연명백하리라. 툭 터져서 너무나도 시원스럽고 분명할 것이다. 우리 삶이 항상 툭 터져서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이것저것 분별하고 경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나눈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삶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참으로 역사에 남는 큰 업적을 남겨야만 그게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자유롭고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가 않고에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내 삶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역사에 남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세속적 가치와는 다르죠. 세속적 가치는 누가 알아주고 역사에 남고 업적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 위대한 삶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안목은 불교의 안목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마음에서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이러한 그 차이점들을 다 배제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가슴은 얼마나 넓으며 그 사람의 도량은 또한 얼마나 넓겠습니까? 도량이 그와 같이 넓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편안합니다. 일일이 시호이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죠. 순간순간이 편안한 날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쳤었어요. 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라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무슨 뭐 건물을 하나 스스로 세웠으며 누구에게 무슨 시주 하나 했습니까? 오로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가치에 여러분들도 눈뜨라고 모든 만중생들이 다 그 가치에 눈뜨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이 부처님 도량이야.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셔. 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면밀히 예, 관찰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 이 세상의 그 이치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가르침을 크게 베푸는 까닭에 물질적으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부호가 되어 있어요. 대부호. 무슨 부처님 재단이 있어서 부활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 어떤 부자가, 오늘날 부처님과 같은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부처님 같은 부자는 없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부자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은 우리가 눈 뜨고 보니까 부처님 진짜 부자잖아요. 저 통도사가 부처님 집이야. 법무사가 부처님 집이야. 해인사가 부처님 집이야. 저기 종로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조계사가 부처님 집이야. 법주사 대단하잖아요. 그거 부처님 집이야. 아 부처님 참 대단히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라 해야 얼른 가슴에 와다. 지혜로우니까 자비로우니까 이거는 좀 추상적이야. 참 거리가 있어. 근데 부자라 하니까 그냥 우리가 느끼잖아요. 난 근래 참 부처님 부자란 그 입장을 잘 부각시킵니다. 왜냐? 너무나도 내가 이해하기가 첫째 쉽고 남에게 이해시키기가 쉬워. 그 다음에 그 불교의 진리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원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절로 나중에 이제 이해될 거니까. 아, 부처님 참 대단한 부자예요. 오늘도 또 이렇게 비록 부처님 제자가 이렇게 했지만은 역시 부처님에게 바치기 위한 것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참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와 같이 또 눈부신 발전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 제일 좋아합니다. 부자 되는 걸 제일 이해하기 쉽고 제일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 부처님 말씀 잘 곰곰이 새기고 잘 그 깨우치고 마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자가 돼요. 부처님같이 부자 됩니다. 부처님은 부자니까 우리 불자가 당연히 누구보다도 부자가 돼야죠. 그런데 또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또 세속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절에 와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또 안니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지혜. 세속에서 계산하고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부자의 길보다 불교에서 부자의 길은 무엇일까? 불교는 어떻게 부자 되는 길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모델입니다. 부처님이 모델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부처님 부자라는 사실이 너무 쉽습니다. 부처님이 지혜롭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부처님이 자비롭다는 것도 또 좀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은 참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 이 세상에 부처님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뭐 다 못 셉니다. 구석구석이 뭐 얼마나 많은데 부처님 집이. 그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부처님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기에 그런 부자일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일까?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다. 그럼 뭐가 부자냐? 한번 대봐라. 아, 회인사가 부처님 집이지 않냐? 법주사가 부처님 집이지 않냐? 통도사가 부처님 집이지 않냐? 명상 대찰 어디 부처님 집 아닌데 어딨냐? 그러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어째서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부자일까? 당신은 대시주라고 했습니다. 대시주. 너무나도 시주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시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속의 길과 출세간의 길이, 그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세속적으로는 물질을 자꾸 하나하나 쌓고 물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길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길은 전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길을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갔어요. 이 진리란 게 뭡니까? 이 세상과 인생의 참다운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의 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 진리 하면 또 아득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참되고 바른 이치야. 세상과 인생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이치라. 꽃이 여기에 오기까지의 참되고 바른 이치가 있어. 그 길이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부처님의 도량을 찬탄하고 함께 부자로서 마음을 나누고 하는데, 여기도 또한 바르고 참된 이치의 길이 있어. 부처님은 오직 그 길만을 가르쳤어요. 그 길만을 가르쳤어.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연계의 이치, 인연의 이치라고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텅 비어 공하다. 공하다고 하는 그런 이치의 길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참되고 바른 이치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당신은 몰랐고, 당신이 아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야. 참되고 바른 이치만 알았을 뿐인데,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주를 했어요. 모든 중생에게 그것을 가지고 시주를 했는데, 절주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되고 바른 이치를 들은 수다타 장자가 자기 고향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절을 기원정사를 턱 짓고 중림정사를 짓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크게 크게 번창을 하고 여기 관약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바른 이치, 참되고 바른 이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시주가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큰 시주가 될 줄 몰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불자들만 아는 이치야. 우리 불자들만 아는 이치니까 이건 참, 값지고 소중한 이치예요. 그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우리끼리 잘 알아가지고 그 다른 밖에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모를 때 우리 이것을 잘 그 활용해야 됩니다. 그 활용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불교 공부해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터치면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또 시주하는 거예요. 그걸 시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것을 시주한다는 거죠. 그 스님은 그것을 시주를 좀 더 왕성하게, 좀 더 폭넓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하려고 그 시주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 가는 것이 포교당이고 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훌륭한 그 포교도량을 마련해 준 그 우리 불자님들 옆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참 눈물겹도록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